변호사요? 네, 퇴원하는데 찾아왔더라고요. 회사 측 변호사라면서. 인창인가? 병원비 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5억에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. 그 돈이면 우리 고생 안 한다고 했어. 했습니다, 합의. 그럼 평생 묻히는 거잖아요. 우리 선이 눈이 왜 이렇게 됐는지.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제 힘으로 선이 수술시킬 거고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. 내 동생 눈이 왜 이렇게 됐는지. 아휴, 동네 아구나. 단전할래? 너 만나러 온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. 돈 줄게, 같이 마시자. 너 돈 주면 뭐든 다 한다며. 그 택배기사 내 동생이야. 네가 7년 전에 만난 그 애. 나 고시 뒷바라지 하겠다고 학교도 휴학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택배 돌렸어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? 그러다 죽었어. 너한테 준 그 USB인지 뭔지 때문에. 양철기가 그러더라. 그 USB 때문에 내 동생이 죽은 거라고. 나 몰라. 네가 알든 말든 상관없어. 나도 이제 그 이유를 영원히 묻기로 했어. 왜 영원히 묻기로 했는데? 동생?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면 많은 걸 가질 수가 있거든. 근데 난 그 욕심을 버릴 자신이 없어서. 그러니까 넌 나처럼 살지 마. 진짜 기분이 역같거든.